여기가 낙동강 방어선이었습니다. 소년병이 주로 대구 경북 지방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도병이 지원을 했습니다. 소년병 중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2,400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구 경북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에 유학가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도 학업을 때려치우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싸운다고 우리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한 애국이 바로 이 대구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2,400명은 나이가 되겠느냐. 14살에서 18살이 M1 소총보다도 키가 작았던 사람들. 이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리는 운동에 저도 한 5, 6년 전부터 약간의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아름다운 가슴 뭉클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친북 좌익 세력들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을 하고 정교조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민노총, 민노당, 민주당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거대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기업, 대한민국에 유리한 기사, 대한민국에 유리한 사실을 말살하다가 보니까 소년병, 학도병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기억장치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억장치가 마비되면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침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침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6.25 때 우리가 뭘 했느냐? 우리의 선배 세대가 뭘 했느냐? 우리 형님이 뭘 했느냐? 우리 삼촌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되살려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후세들한테 전해주는 이런 노력은 원래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중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손녀, 손자한테 물어보십시오. 6.25 사진이 언제 났느냐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조선조 시대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6.25 사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한국을 침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빠져야 될 기억장치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하는 아주 골치 아픈 기억을 우리가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의 이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 또는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 또는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정권은 2007년 12월 선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한테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데는 굉장한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권이 좌파로 갔다가 우파로 돌아올 때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직불을 하면은 또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좌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파 정권이 다시 좌파로 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남미화라고 합니다. 남미화라는 말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요새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여러 남미가 겪고 있는 정권이 좌우를 왕도하면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남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우리가 좌파 정권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남미화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좌파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 보수층의 위대한 혁명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국민혁명이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우리는 총 한 방 안 쏘고 정권을 반헌법적, 반국가적 성향의 좌파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해 마지않을 일입니다. 한번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 공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는 것을 청산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공직에서 몰아내고 정상적인 사람, 법 지키는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으로 장관을 채우고 위원회, 각종 위원회, 대한민국의 약점을 잡고 대한민국이 나쁜 것 한 것만 골라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 혁명, 민주화 운동가로 해서 표창하는 이런 위원회를 해산하고 해서 제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정권을 바꿔놓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런 인식을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사람을 쓰고 정책을 쓰고 하는 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틀리게 잡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하려니까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민사항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뽑은 정부가 법대로 하지 않는다.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 경제, 대북정책, 한미동맹은 잘 관리를 하는데 국내에서 좌파하고 싸워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찍어놓고도 불만이 많아요. 찍어놓고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상도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의 장점은 애국심을 타고난 것입니다. 신라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한국의 역사 흐름에서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공과 사를 가려서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한테 굳이 애국심을 가져라고 할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것은 경상도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1979년 구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열흘 뒤에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끝났습니다. 구마 사태는 부산 사람과 마산 사람을 일으키고 12.6 사건에는 12.6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경상도 북도 사람이었어요. 김재규, 박정희, 김계원 씨 경상북도 사람, 차지철만 다른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 그 장기 집권과 박정희를 놓고 경상도 사람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대세로 만드는 역사적 선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인 민정당을 건네준 곳이 부산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민정당 후보가 한 사람 떨어지고 부산에서 민정당 후보가 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명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민주화가 한국 사회의 대세로 정착이 되는 이 과정에서도 경상도 사람이 당시 전두환 정권과 대한민국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습니다.